오늘은 전기신의 작용으로 천연정력제로 잘 알려진 맷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맷꽃은 덩굴성 식물로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맷꽃은 야생화로 토종이면서 여러 해살이 풀이고 나팔꽃은 인도산으로 한 해살이 풀로 관상용으로 키우는 개량화입니다. 나팔꽃도 약리작용이 우수하여 현재 한약재로 널리 쓰이지만 약효가 더 뛰어난 쪽은 맷꽃입니다. 맷꽃은 잎과 줄기, 꽃뿌리 등의 식물체 전체를 약으로 쓸 수가 있고 옛날에는 흉년이 들 때 구황식품으로 식용하기도 했습니다. 잎은 나물로 이용이 가능하고 꽃은 무쳐서 먹거나 된장국이나 장국에 넣어 끓여 먹기도 합니다. 약재로 이용 시에는 뿌리채 줄기를 말려 한 줌 정도나 또는 7에서 10g 정도의 산호배 물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물의 양이 3분의 1로 줄면 식혀서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녹즙은 매일 3회씩 한 잔씩 같이 마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맷꽃의 약리작용에는 건의와 강정작용, 지사발한 인뇨작용, 항고혈압 및 당뇨 등의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맷꽃은 옛부터 여성의 성불감증과 남성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다 하여 부부금스를 좋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허약체질을 개선하고 기력을 보충해서 남녀정력 증진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맷꽃이 정력에 좋은 이유는 아스트라갈린과 사포닌 성분이 콩팥과 전립성 기능을 높여주어 천연정력제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맷꽃의 영양소는 오장육부에 작용하여 신체 활동에 필요한 정기신의 힘을 이끌어내어 체력과 발기력, 정액의 생성 능력을 충만시켜줍니다. 옛부터 인체 정기신을 단련하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갖추어지고 신선이 된다 믿어 이런 정력제를 많이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정력 증강에는 맷꽃을 달여서 먹거나 산재나 환으로 매일 복용하면 되고 담금주를 담궈서 먹으면 생리작용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지구엽초를 함께 배합해 먹으면 훨씬 더 금상첨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맷꽃을 먹으면 무기력증과 정력을 개선하고 허약한 체질을 바꾸는데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맷꽃뿌리와 잎에는 인체 생리 및 면역활성을 높이는 사포닌 외에도 루틴과 캠페롤, 글루코스 등의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인뇨작용과 지사작용에 효과가 있고 변비를 없애며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에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도 꾸준히 달여 먹으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맷꽃뿌리는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당뇨에는 뿌리를 쪄서 먹거나 날로 생즙을 내어 꿀이나 대추 분말을 곁들여서 하루 한 스푼씩 먹으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고혈압에는 여름과 가을에 맷꽃을 채취하여 깨끗이 씻은 후에 방그늘 및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용량은 37.5g을 물로 달여서 하루 두 번에 걸쳐 먹으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한방생명자원연구소에서 맷꽃 잎 추출물은 우수한 생리활성과 다량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맷꽃은 아스코르브산과 유사한 작용으로 잔틴산화 효소 저해 효과를 나타내어 괴혈병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스코르브산은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비타민C라고도 하며 이게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괴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괴혈병은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면서 빈혈 증상이 따르게 되고 심장병을 일으켜 최후에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성인의 경우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은 60에서 100mg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보충을 특별히 부작용 없는 맷꽃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음료나 기능성 가공식품과 식품보존제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성 생리불순이나 대하증 같은 각가지 부인병에도 효력이 작용되고 기관지염이나 동맥경화에도 유효함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맷꽃으로 꽃차를 만드실 때는 꽃만 따로 채취하여 소금물에 씻어줍니다. 그리고 씻어놓은 맷꽃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찜통에 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됩니다. 응용은 찻잔에 말린 맷꽃 2-3송이 및 1g을 따뜻한 물을 부은 다음 잘 우린 후에 마시면 됩니다. 맷꽃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지만 차가운 성질로 인해 몸이 찬 체질은 복용 시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자생하는 잎이 둥그스런 갯매꽃은 독성이 어느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복용 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